안녕하세요, 정매력입니다. 다이어트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요즘 누워서 쉽게 살을 빼는 다이어트 방법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입구에서부터 워너비 몸매를 가지고 있는 배우 한고은님이 반겨주시더라고요. 지금부터 정매력이 체험하는 세상에서 제일 쉬운 누워서 하는 다이어트 영상을 함께 보시죠. 다이어트 수원점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자차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중교통도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자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1층에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짜자잔. 여기서 이제 옷을 다 벗고 속옷까지 다 벗고 가운으로 갈아입고 나오면 됐다고 합니다. 지금 옷을 갈아입을게요. 하나, 둘, 셋, 지금 제가 위아래 다 탈의를 한 상태고요. 옷도 다 갈아입었어요. 이제 누워서 하는 다이어트 체험을 해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걸 바로 배 들어가는 건가요? 네. 문을 열어놓고 하실 건 아니시죠? 지금 여기 들어가는 것부터 찍으려고 합니다. 탈의를 하셔야 돼서. 아, 들어갈 때요? 네. 거기는 안 찍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떤 탈의를? 아, 이것까지 다시 다 탈의를 하셔야 돼요. 일단 세팅 도와드릴 건데 핫버닝이라는 기계는 얘는 이제 포톤이라는 기계예요. 이제 여기에서 생육광선이 나오는데 얘는 수분을 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 빛이 장기 온도를 천천히 내부 온도를 올려줘요. 장기의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면 열을 발생한 것만으로도 칼로리가 타요. 아, 저 지금 되게 뜨거워요. 뜨겁죠? 네. 얘는 운동으로 따지면 약간 유산소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산소 운동할 때 1시간 정도 는다 치면 100칼로리 정도밖에 안 빠져요. 근데 얘는 지금 30분 관리로도 800칼로리 정도 빠져요. 평소에 손발이 조금 차다 하시는 분들은 순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얘가 이제 온도를 천천히 올려주면서 장기들이 일을 하면서 순환, 피가 조금 빠르게 원활하게 돌려주는 역할을 하죠. 다이어트 목적도 있지만 그 치료의 목적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상체의 온도라고 하는 게 복부를 기점으로 이렇게 나눠요. 근데 복부가 따뜻해지면 이 온열이 위아래로 퍼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땀 빼는 거랑은 다르다고 보시면 되는 게 인바디를 측정했을 때 얘는 체수분이 빠지지 않아요. 그냥 순수하게 지방만 빠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30분 있으실 거고 걷기를 4-5시간 하시는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10분가량 했는데 온몸에 땀이 엄청 많이 나요. 이 안의 상황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여드릴 수 없잖아요. 근데 되게 뭔가 이게 운동이 되고 있는 건가 싶은데 이렇게 땀이 줄줄 난다는 거 정말 800칼로리 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정말 대망의 10분이 남았습니다. 라스트 10분 동안에 땀이 안 나던 분들도 나기 시작한대요. 저는 그동안에도 땀이 엄청 많이 났지만 얼만큼 더 많이 나는지 보여드릴게요. 위에서 땀이 얼만큼 났는지 제가 땀이 안 흐를 것 같았는데 지금 이쪽에 땀도 엄청 많이 나고 자꾸 얼굴 위로 땀이 흘러서 손으로 긁고 싶은데 긁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맞아요. 근데 요 안에는 지금 난리 났어요. 저 물속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지금 제 밑으로 땀이 엄청 많이 흘러있는데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여드릴 수 없다는 점. 근데 정말 30분만 관리를 했잖아요. 땀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났어요. 여기도 보시면 땀이 맺혀있을 거예요. 이거 보세요. 목에 닿는 부위인데 여기도 땀이 이렇게 흘렀어. 30분 관리를 했는데 이렇게 땀이 흐르고 이게 800kcal를 소모하는 느낌이라면 이거 너무 믿기지 않는 관리인 것 같습니다. 관리를 마치고 나온 제 얼굴 기계 최고예요, 최고. 얘는 자기장이라는 기계인데요. 얘는 코어 운동에 조금 가장 큰 효과를 보신다고 보시면 되고 복부에 붙어서 장화 펄스의 자극이 돼서 근육을 수축이랑 이완을 엄청 시켜요. 근육 운동을 얘가 대신 해준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저희 복부 근육 만들기는 좀 많이 힘들고 어려운데 이거를 갖다가 대고 한 30분 정도 관리하시면 복부가 되게 쫀쫀해지고 탄탄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고 이제 복부에만 특히 좀 효과적으로
이거는 근육 운동이라서 담이 빠지면 장기가 일단 수면 상태에 들어가요. 운동을 덜 하겠죠. 그러니까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무시지 마시고 잠을 안 돼요? 안 자는 게 좋아요. 올려볼게요. 그래서 30분 다녀야죠. 잠깐만 뺄다가 가지고 뺄다가 먹죠. 이렇게 이번 주쪽에 좀 먹죠. 아 이번 주 네. 아. 잠깐만 잘 수가 없겠지. 후에 진동을 하는 기계로 30분 정도 관리를 했는데 지금 안쪽에서 뭔가 당기는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관리를 하는 도중에 땀이 막 식었어요. 언니 이제 옷 갈아입어도 돼요? 처음은 네. 장기에 열을 올려놓았기 때문에 샤워는 2시간 정도 있다가 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물 관리하기 전에 저의 배 상태였습니다. 물 관리하고 난 저 배 상태인데 누워서 관리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진짜 땀이 날까? 긴가민가 했었는데 제가 직접 체험을 해보니까 진짜로 땀이 아까 영상 보셨죠?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땀도 많이 날 뿐더러 속 장기가 되게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고 이 관리는 꼭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손발이 차가우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안 하셨던 분들한테는 저는 정말 강추드리고 싶은 다이어트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